무슨 일이십니까? 둘지올케 감시 다시 시작하셨나 보네요. 네, 회장님 지시가 있어서요. 최근에 혹시 올케들끼리 따로 만난 정황은 없었나요? 여기 안 쓰여 있긴 한데 식구들끼리라 안 써놓으신 건가 해서요. 아닙니다. 별채를 벗어나시는 경우에 기록합니다. 전부. 그래요? 왜 그러십니까? 이상한 정황이라도 포착하셨습니까? 큰일 앞두고 있으니까 괜히 이런저런 걱정이 돼서요. 아시잖아요, 오늘이 폭풍 전야라는 거. 만에 하나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 지난번처럼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. 독단적이라뇨? 진 여사 한라인 만들 때, JK 평창클럽에서 한변하고 김 여사님 감금했을 때 아가씨가 절 상당히 곤란하게 하셨습니다. 아, 그거요? 마음에 담아두셨나 보네. 사과드리죠, 뭐. 죄송했어요. 당분간 함부로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무슨 뜻이에요? 지금 이 집안 사람들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. 적과 동지를 구분하기 힘들 땐 경거망동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. 저한테 왜 이런 고마운 충고를 해주실까? 회장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힘 있는 분한테 투자해 두는 겁니다. 엄 집사님이 정가원 집사장을 20년간 하신 이유 이런 거였어요? 글쎄요. 진 여사님, 둘지올케 완전히 정리하신 거죠? 김인숙 씨 스스로 정리한 모양이야. 스스로요? 부담되기 싫다며 나중에 좋은 날 만나자고 했다는구나. 잘려나가더라도 그림 좋게 잘려나가고 싶었겠지. 근데 그건 왜? 아니요, 별건 아니고요. 내일 지주사 공시가 JK 메디컬로 나면 혹시 진 여사 없고 반발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. 회장님이 김현숙 씨 정도야 충분히 컨트롤 하시지. 넌 걱정 말아라. 만약에 둘째 올케 혼자가 아니면요? 한변 말이냐? 뭐 한변이 나서도 이번엔 소용없을 거다. 너도 파면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. 그게 한변이 아니라 다른 며느리일 수도 있잖아요. 며느리라니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뭐 며느리들끼리 동병상련 같은 걸로 뭉칠 수도 있잖아요. 워낙 엄마한테 당한 게 많으니까. 그럴 리가 없지만 큰 며느님이 김인숙 씨를 동정해 준다면야 너로선 고마운 일이지. 제가요? 큰아들 대신 널 후계로 세울 명분이 확실해지는 거지. 근데 그럴 리가 있겠어. 지난번 디일랑 문제로 김인숙 씨한테 당한 앙금이 아직 안 가셨을 텐데. 현진아, 주인공은 장막을 헤치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다. 쓸데없는 신경전은 피하는 게 좋다. 조용히 등장 신호를 기다려봐.